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에이프롬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된 라네즈의 따끈따끈한 신상 레이어링 립바와 함께 립 컬러에 어울리는 5가지 패션 룩을 준비해보았어요. 그날 입고 나갈 코디를 결정했으면 또 그에 맞는 립까지 잘 골라줘야겠죠?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릴 레이어링 립바는 쓱 꺼내서 가볍게 한번 쓱 바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6가지 컬러로 그라데이션 됩니다. 오,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인지 입술에 볼륨감,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제품 컬러도 여름에 딱이더라고요. 그럼 각 립 제품별로 월화수목금 일주일 스타일링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월요일에는 기분 좋게 월요병 극복해야겠죠. 내추럴하면서도 시원한 분위기를 담은 오피스 룩입니다. 캔디드 브릭의 이런 자연스러운 누디한 컬러가 여름 슈트나 여름 오피스 룩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채도가 낮지 않고 적당해서 어떤 피부톤에나 잘 어울릴 자연스러운 그런 색감? 그래서 데일리로 바르기 가장 좋고 크림 타입의 촉촉한 제형이에요. 저는 여름에 이런 하프 자켓 입는 거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벼운 소재에다가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까지 있어서 더욱더 시원해 보이죠. 안에는 하얀 색깔 폴더넥 티를 입어줬고요. 그리고 내추럴한 민트 컬러의 와이드 팬츠입니다. 색감이 차분하면서 찰랑찰랑거리는 이 원단이 너무 좋아서 제가 요즘에 자주 입고 있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누디한 컬러의 립과 어울릴 브라운 컬러의 가방과 구두를 매치해보았어요. 마무리로 립까지 발라주면 첫 번째 오피스 룩 완성입니다. 이게 립 색감 자체가 고급스러운 핑크 베이지 컬러여서 조금 더 분위기 있고 싶은 날에는 누디한 컬러의 블러셔를 발라주는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화요일 피크닉 룩, 바캉스 룩 느낌으로 준비해보았어요. 이렇게 입고 여행 가기에도 괜찮고 막 평소에 한강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산책하기에도 딱 좋은 룩이죠. 이런 경쾌한 무드의 원피스에는 또 생기 있는 립을 발라줘야죠. 바르면 얼굴빛이 진짜 확 사는 노다웃 코랄 컬러가 아주 찰떡이길래 이렇게 발라보았습니다. 뽀송하고 부드러운 매트 타입이고 발색도 쨍하게 잘 되어서 이런 코랄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국적인 무드의 블루 컬러 원피스입니다. 색감도 흔하지도 않고 특히 뒷부분 허리부터 등까지 이렇게 스트랩으로 쫙 묶어주는 형식이라서 여름 느낌이 아주 팍팍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원피스에 이어서 이렇게 신발에도 스트랩 디테일이 있는 제품으로 골라봤습니다. 요즘 이런 밀집질감 라탄 백이나 라탄 모자 이런 거 엄청 유행이잖아요. 헤어는 그냥 머리 풀고 이 룩에 어울리는 밀집 모자를 매치해보았어요. 스타일링 마무리로 입술에 코랄 립 발라주니까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졌죠. 여기에다가 추가로 볼드한 나무질감의 팔찌나 반지 그런 거 매치하는 것도 잘 어울리고 오렌지 컬러감에 색조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예쁜 조합이겠네요. 세 번째, 수요일은 러블리하면서도 세련된 데이트 룩입니다. 핑크핑크한 상의에다가 이렇게 진주 아이템도 함께 활용해보았어요. 여기에다가 로맨틱한 무드를 더해줄 얼로어링 레드를 발라줬습니다. 레드인 것 같으면서도 또 코랄인 것 같은 그런 오묘하면서 우아한 컬러감에다가 그라데이션까지 있어서 더욱더 예쁜 색감이 연출되는 제품이에요. 입술에 발라주면 정말 촉촉한 과즙 같은 느낌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입술이 건조하지 않고 훨씬 윤기 있어 보이는 크림 타입의 제품입니다.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의 슬리브리스를 입어보았는데요. 넥라인부터 어깨라인까지 이렇게 프릴 디테일이 있는 게 포인트인 그런 상의예요. 그리고 아래에는 화사한 화이트 진과 플랫한 슈즈를 매치해보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트 룩으로는 스커트보다 이렇게 편하면서도 예쁜 바지를 자주 입는 편이어서 이렇게 코디해보았습니다. 네트백도 화사하게 밝은 아이보리 컬러로 가져와봤습니다. 정말 이 얼루어링 레드가 고급진 코랄 레드여서 제가 입고 있는 핑크 컬러의 룩이라든가 로맨틱한 무드의 코디를 연출하는 날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네 번째 목요일 캐주얼 룩입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는 부츠컷 데님 팬츠에 가볍게 크롭티를 매치해보았는데요. 편하게 스타일링할 때도 립 컬러가 빠지면 안 되죠. 어떤 피부톤이든 어떤 룩이든 두루두루 잘 어울릴 컬러인 위티코랄을 발라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발린 듯 생기있는 핑크코랄 색감이고 촉촉하게 발리는 크림 타입이에요. 여름에 시원한 반팔에 시원한 청바지 많이 입으실 텐데 저는 약간 스트릿한 감성을 담아서 베이직한 크롭 반팔티를 입어보았어요. 그리고 다리가 쭉쭉 길어 보이는 부츠컷 청바지입니다. 이렇게 핏감 예쁜 청바지 하나만 잘 골라 입어도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멋스러운 스타일링이 완성되죠. 가방과 신발은 가장 편하고 캐주얼하게 백팩이랑 스니커즈로 매치해보았어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 편하게 쓱쓱 바르기 좋은 그런 색감이어서 데일리용으로도 딱 좋습니다. 다섯 번째,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제 취향이 듬뿍 담긴 미니 원피스와 부츠를 매치한 불금 룩이에요. 이런 화려한 무드의 불금 룩에는 당연히 레드 아니겠습니까? 이 룩에는 딥한 레드 컬러에 지니 레드를 발라보았어요. 이 지니 레드 컬러는 연한 베이지 컬러부터 톤 다운된 레드까지 그라데이션 되어 있어서 전혀 과하지 않게 레드립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드립을 부담스럽게 느껴왔던 분들께서도 충분히 쉽게 입문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셔링 디테일과 잔꽃 무늬가 포인트인 미니 원피스인데요. 데일리룩으로 너무 화려하다면 파티룩이나 페스티벌룩, 조금 특별한 날 입어주기에도 좋은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 유행 중인 부츠 코디. 여름에도 이렇게 부츠랑 미니 원피스를 함께 매치하면 더욱더 힙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어깨에 둘러도 예쁘고 허리에 두르는 것도 예쁜 힙색인데요. 스포티하면서도 코디에 포인트 주기가 좋아서 함께 매치해보았습니다. 이 립발을 직접 써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한 번만 쓱 발라도 그라데이션이랑 볼륨감 있는 립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였고요. 제가 원래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 막 립밤부터 면봉, 립 제품 이렇게 챙기던 걸 레이어링 립밤 하나만 있으면 수정 화장이 한 번에 가능해서 그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네즈의 레이어링 립밤과 함께 준비한 여름 일주일 스타일링 룩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이 립바로 여러분의 스타일에 더 풍성한 컬러감을 더해주면 코디의 완성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